있다면? 아니요, 제 나이가 되면요,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. 그러니까 20대에는 하루만 화장을 안 하고, 어쩔 때는 화장 안 하고 그냥 안 지우고 자면 피부가 더 좋아졌다, 그게 더 뭐 면역력이 생겨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, 제 나이가 되면요 하루라도 이렇게 세수를 안 하고 자게 되면 그 다음날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. 뾰루치도 나고 상태가 너무 막 주름이 생기고 이래서 그냥 열심히 잘 씻고요. 그리고 저는 알로에 이런 게 정말 좋더라고요, 제 몸에는. 그런 거로 오늘 열심히 케어를 했는데 효과가 좋은지 모르겠어요. 네,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엄기준 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엄기준 씨는 지금까지는 조금 이미지가 지적이고 부드럽고 젠틀한 이미지의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, 이번 영화에서는 굉장히 냉혈한 살인마 역을 맡으셨거든요. 뮤지컬 그 살인마 잭에서도 살인마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특별히 이렇게 이미지를 변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?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기존의 이미지와는 조금은 다른 변신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? 특별히 무슨 이렇게 변신을 하려고 했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사람 죽이는 연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네. 끝입니까? 아니니까 평상시에 못해보는 거니까 네.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그러면 그런 살인마 역, 냉혈한 역을 하시면서 조금은 뭐 주안점을 뒀다던가 아니면 참고를 했다던가 뭐 이런 캐릭터가 혹시 있으신지? 아니요, 없습니다. 그냥 하고 싶은 대로. 어떤 역할이 더 편...